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 목욕탕이나 찜질방 갈때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실 텐데요.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도내 목욕장 업소를 대상으로 이번 주 동안 특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특별조사에 나선 소방 공무원들이 비상문이 닫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건물 한쪽에 놓인 소화기를 흔들어보고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도 살핍니다. 여성 소방 공무원도 여탕과 여성 탈의실 점검에 투입됐습니다. 상당히 긴장이 되죠. 손님들한테도 뭐 이게 여기 하나서부터 열까지가 신경을 많이 쓰죠. 이렇게 좀 대형 참사가 일어나가지고서. 곳곳에서 작은 문제점들도 드러납니다. 카운터 옆빈 창고에는 여러 폐기물들이 뒤엉켜 있고 계단 한켠에는 목욕 바구니들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 좀 정리 좀 하세요. 그래도. 정리할게요. 자칫 내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불안감에 이용자들도 안전부터 의식합니다. 늘 다녔던 곳이니까 그냥 관심 없이 보다가 사고가 한번난 뒤로부터는 이제 탈출구를 보게 되죠. 비상구나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이번 조사는 비상구 개폐, 소방시설 고장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 이번 소방 점검의 목적은 제천 화재와 같은 이제 대형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두 번 다시 큰 화재가 나지 않도록. 충북소방본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목욕장 업소에 대한 특별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